자, 이번 시간에는 아마 2.1절에서의 마지막 예제가 될것 같은데요. 다항 함수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항 함수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fx equal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걸 우리가 다항 함수라고 부르는데 어떤 걸 말하느냐면 어떤 항들의 합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들이 있어서 그 항들의 합으로 표현되는 함수. 인데 그 각각의 항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x의 5승 이런 식으로 이 계수와 차수에 의해서 정의되는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이제 다항식 혹은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항함수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다항함수의 값을 계산하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실행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전에 우리가 이미 만들어 본 적이 있죠. 인덱스 메이커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기본적인 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일단 이렇게 달러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불렀죠. 프롬프트를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이제 create, add, 뭐 print, calc 이런 명령들을 이제 지시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명령어가 create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reate f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함수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f라는 이름의 다항함수를 지금부터 만들겠다 혹은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항함수 f는 물론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 실제로는 f equal 0 그러니까 항이 하나도 없는 다항함수를 일단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dd f 2 3 이런 식으로 이 다항함수 f에 항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f 다항함수 f에다가 2 3이라는 것은 2x의 3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f는 0니까 거기에 2x의 3승을 더하면 fx는 2x의 3승이 되겠죠. 다시 add f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1x를 더하라는 거니까 fx는 2x의 3승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또 add f 5, 0 5의 0승이라는 건 그냥 상수로 5니까 그러니까 2x의 3승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고 또 add f 2, 2를 하면 이것은 2x를 더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랑 요 2x가 합쳐져서 그냥 x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런 계산들이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다항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항함수의 항들을 우리가 이렇게 더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alc라는 명령어를 지원을 해야 하는데, calc f f2라는 얘기는 이제 x equal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2일 때이 다항함수 f의 값을 계산해서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x가 만약에 2라면 이게 2x의 4승 더하기 2 더하기 5니까 16 더하기 7에서 23 되겠죠. 그래서 23을 출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print f 이렇게 그러면 이 다항함수 f를 이런 형식으로 2x의 3승 더하기 x 더하기 5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다항함수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다항함수 g를 이렇게 또 크리에이트하고 물론 이 g에 대해서도 또뭐 add g에 또뭐 ox의 4승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항함수 g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계산도 하고 출력도 하고 또 순서도 뭐 g에 대해서 다한 다음에 또 add f에다가 또 ox의 뭐 8승을 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f에 대해서도 계속 뭔가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물론 exit 명령어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우리가 2.1절에서 지금까지 만든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조금 긴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우선 이제, 이런
일을 할때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프로그램은 다항 함수 혹은 다항식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맨 처음에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의 다항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러니까 어떤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항 함수를 저장할 것인가? 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항 함수라는 것은 또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항들의 집합인 거죠. 이렇게 항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다항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면 되느냐면 하나의 항을 다항 함수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항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2x의 4승이라는 항은 사실은 이 x는 그냥 변수니까 2라는 개수와 4라는 차수에 의해서, 지수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항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첫 번째 일은 프로그램 내에서 하나의 항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 그 클래스 이름을 클래스 term. 이 term이라는 게 영어로, 우리말로 항을 영어로 ter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 term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텀인데 클래스 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5x의 4승 이런 식으로 개수와 지수 이렇게 두 개의 값으로 우리는 그냥 약간 뭐 불필요한 걸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개수는 무조건 정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실제의 다항 함수에서는 개수가 정수일 필요는 없고 이 차수도 그러니까 양의 정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음이 아닌 정수다. 그러니까 0일 수는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우리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class term은 두 개의 정수형 데이터 멤버 coef. 그러니까 개수를 우리가 영어로 coefficient라고 부르는데요. coefficient를 줄여서 coef. 그 다음에 차수는 exponent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제가 어디는 expo라고 하고 어디는 exp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실제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할 일은 class term을 작성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class term은 public int coef 그다음 public int expo 전네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expo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다항식을 구성하는 이제 항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그다음 이 다항식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는 이 다항식이라는 건 일단 항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의 항들을 더하면 되는 이 뺀다는 건 그냥 개수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결국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항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다항식의 이름입니다. 다항식의 이름.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항식 우리 프로그램에선 다항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F도 있고 G도 있고 여러 개의 다항식을 동시에 다뤄야 하니까 각 다항식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폴리노미알은 그러니까 이 클래스 폴리노미알이 이제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일단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름은 우리는 그냥 F, G 이런 이제 싱글 캐릭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캐릭터 네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항들을 저장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물론 항들의 배열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텀스들의 배열 텀스 이것도 실제로 만들어 보죠. 이 클래스 이름은 폴리노미알입니다.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인데 제일 먼저 이 다항식의 이름, 이 다항식이 fx인지 gx인지 f인지 g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name이라는 캐릭터 타입의 변수를 두고 그 다음은 이제 다항식이라는 건 항들의 집합이니까 항들의 배열, term 타입의 배열, terms라는
라는 멤버를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어떤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할 때는 항상 그 배열의 크기랑 배열 안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는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배열의 개념은 일단 충분히 큰 배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저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쓸 때는 언제나 그 배열 안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항의 개수를 따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 슬라이드에는 그냥 n이라고 했는데 실제 코드에는 그 n terms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n이라는 변수는 또 다른 용도로 쓸때좀 헷갈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클래스 폴리노미알은 이름, 이 다항식의 이름, 그 다음에 이 다항식을 구성하는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그냥 우리가 처음에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 두는 게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항들, 항의 배열,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항식을 구성하는 항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지금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 슬라이드에는 코드를 따로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코드 06.java로 하고 메인 함수를 포함하도록. 예, 우선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처럼 우리가 처음 맨 처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역시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이제 여러 개의 다항식을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한 후에 뭐 계산도 하고 출력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사용자가 입력한 여러 개의 다항식을 어디에 어떻게 저장할 건가?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개의 다항식, 그러니까 이 예에서 다항식이 한 개가 아니죠. 이 프로그램이 다뤄야 되는 다항식이 요 실행 예에서는 물론 F랑 G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얼마든지 여러 개의 다항식이 입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다항식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여러 개의 다항식을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다항식들의 배열을 만들어서 예, 퍼블릭은 그냥 생략하고 스태틱 폴리노미알의 배열 폴리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 폴리스라는 게 다항식들의 배열입니다. 자, 이건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자바에서 배열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실제로 배열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다항식의 최대 개수는 그냥 100개다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대충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실제로 어떤 뭐돈 받고 팔 어떤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다항식의 최대 개수는 100개다 이런 식으로 막 가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걸 하자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다항식의 최대 개수를 100개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항식의 개수가 100개보다 더 많아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그냥 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입력 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다항식의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큰 자료 구조는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다항식들을 보관할 폴리스라는 다항식 폴리노미알 타입의 배열 그리고 현재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다항식의 개수 n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어떤 커맨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은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일단 키보드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스캐너를 만들어야 되겠죠.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을 때는 시스템.인에 대한 스캐너를 만들고
물론 볼 일이 끝나면 스캐너를 클로즈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스캐너를 임포트를 해주고,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임포트가 안 되면 오가나이즈 임포트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커맨드를 받아들이는 방식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while, true 이렇게 일단 무한 루프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명령어를 하나 읽어드린 다음에 kb.next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가 equals 만약에 첫 번째 명령어가 create니까 create이면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else if add면 또 사용자가 원하는 게 add면 뭐 add에 관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되는 명령어가 add 다음에 calc 명령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print 명령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exit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사용자가 exit 명령을 실행하면 그때는 브레이크해서 이 무한루프 while 문을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일단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런 틀은 뭐 우리 전에 이제 인덱스 메이커 프로그램에서의 틀과 기본적으로 똑같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각각의 명령어를 하나씩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create 명령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럼 create 명령은 이제 사용자가 create 하면 그 다음은 어떤 이제 생성할 다항함수의 이름을 제공을 하니까 그 이름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은 캐릭터 네임이라고 하면 역시 키보드 점 이렇게 next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싱글 캐릭터죠. 문자열도 아니고 정수도 아니고 실수도 물론 아니고 그 싱글 캐릭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를 기반으로 이제 추측을 해보면 뭔가 캐릭터 하나를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next character 이렇게 하면 이제 될것 같은데 일단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해봤는데 안 되죠. 안 됩니다. 보면 method next character는 undefined다. 스캐너가 결국 next character라는 명령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next int도 있고 뭐 next double도 있고 뭐 다른 건다 있는데 왜 next character는 없나? 이건 약간 이제 좀 호기심을 자극하는 건데 물론 뭐 정확한 이유를 이렇게 왜 스캐너 클래스가 next int나 이런 거는 제공하는 next 캐릭터를는 제공하지 않는지는 이제 뭐 제가 스캐너 클래스를 내가 짠게 아니니까 뭐 어차피 이제 추측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충분히 왜 next 캐릭터라는 스캐너가 next 캐릭터라는 메서드를 제공하지 않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int 정수나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보통 C 언어에서는 그런 걸 formatted IO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next int든 next 뭐 그냥 next든 그러니까 문자열을 입력받거나 정수를 입력받거나 이럴 때는 항상 공백 문자나 이제 계획 문자 같은 거, 그러니까 줄바꿈 문자 같은 것들은 이제 무시가 되는데 이게 next 캐릭터가 되면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백 문자나 계획 문자 같은 것도 엄연히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정수 단위, 문자열 단위의 입력과 그냥 문자 단위의 입력이 이렇게 코드상에서 뒤섞이면 사실은 약간 이렇게 좀
그런 실수는 보통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 하는 이제 매우 전형적인 실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뒤섞었으면 이제 조금 이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말을 제가 하고도 좀 이상한데 하여간 뭐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은 그 얘기를 길게 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니어서 그냥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는 next character라는 메서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계획 문자나 공백 문자,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들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하면 너무 장황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 하나를 입력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것은 이제 일종의 아주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한 가지 방법은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kb.next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요 f를 길이가 1인 문자열로 생각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 kb.next의 return type은 string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문자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제일 약간 꽁수이긴 하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거에 캐릭터 엣제로 우리 1장에 1.3절에서 캐릭터 스트링에서 캐릭터 엣 메서드에 대해서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제 길이가 1인 문자열이니까 그것의 첫 번째 문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reate는 어떤 다항 함수를 정의하라는 거니까 정의할 다항 함수의 이름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먼저 요 다항 함수를 표현하는 폴리노미알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객체 이름은 그냥 P라고 할까요? New Polynomial 이렇게 객체를 생성을 하고 얘의 name은 name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의 n 아직은 이제 항은 하나도 없으니까 n terms는 제로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n terms equal 제로는 안 해줘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n terms의 초기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하나마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다항 폴리노미알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런데 얘는 실제로는 항의 개수는 제로인 다항식을 하나 다항 함수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됩니까? 이 폴리스라는 배열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폴리스 n에 이 p를 저장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의된 다항식의 개수가 1 증가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조금이라도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다른 예제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사실은 요 라인이죠. 이 폴리스는 폴리노미알들의 배열이지만 사실은 참조 변수들의 배열이죠. 그러니까 폴리스 n에 뭔가를 저장하고 싶다면 먼저 폴리노미알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객체 안에 있는 필드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이게 create입니다. 자, 그래서 create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add 명령을 생각해 보죠. add 명령은 항상 add f.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예를 만드느라고 여기 그냥 무조건 f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create h가 먼저 되어 있었고 여기 add h에 뭐 1, 2를 추가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F를 create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꼭 F에 대해서만 add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add를 할때 항상 어떤 다항함수에 add 하는지 그 다항함수 이름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둔 이유가 그거고요. 그래서 먼저 add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먼저 어떤 다항식에 add 하는지 그 add 할 다항식을 이름을 입력받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create 할 다항식의 이름을 입력받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내가 add 할 다항식을 이름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명령어가 뭐냐면 add f에 2, 3을 add해라 라는 건데 먼저 f를 이렇게 받으면 이 f라는 건 물론 이 폴리스에 저장되어 있는 다항식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 폴리스에 여러 개의 다항식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 다항식 얘가 원 요런 이름을 가진 다항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그거를 찾는 일을 여기서 우리가 다 하지 말고 이렇게 인덱스는 fin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 find가 찾아주도록 하죠. 그래서 이 find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이 find는 for int i call 0에서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다항식의 개수가 n개니까 i를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police i.name이 당신이 찾고 있는 이름과 같다면 그때는 그 배열상에서 그 다항식의 인덱스를 리턴해주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여기서 리턴되지 않았다는 건 그런 이름의 다항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리턴을 하도록 우리가 이 find랑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함수를 전에 인덱스 메이커 할 때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find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add f 2, 3을 했는데 f라는 이름의 다항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럴 때는 system.out.println 하고 no such polynomial exist 뭐 그런 이름의 다항식이 없다 이런 정도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그다음 명령어를 사용자가 실수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좀더 낫겠네요. 굳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까지는 없겠죠. 혹은 브레이크에서 while문을 빠져나가 버리면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이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다음 명령을 받도록 하는 게좀더 낫겠죠.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이제 다항식을 찾은 거죠. 다항식을 찾았으니까 그 다항식을 그다음 우리가 입력해야 될건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int 예를 들면 coefficient는 keyboard. next 이번에는 정수니까 next int 이렇게 하고 int exponent는 keyboard. next int 이렇게 그러니까 요에서라면 예를 들어서 12x의 3승 그러면 12와 3이라는 두 개의 개수와 자수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여기서 찾은 요 다항식에 요 인덱스 번째 다항식에 요런 항을 우리가 추가해 주면 되는데 그 일을 역시 여기서 하지 말고 이렇게 add term이라는 함수를 물론 여기에서 다 해도 뭐 충분한 정도의 일이지만 우리는 이제 add ter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add term에는 어떤 다항식에 어떤 항을 추가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이 새로운 항을 추가할 다항식은 여기서 찾은 예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인덱스를 넘겨 인덱스 CE 이제 이렇게 넘겨 줘도 되겠죠. 왜냐하면
요 인덱스라는 게 결국 그 다항식의 배열 인덱스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첫 번째 명예변수를 이제 폴리스 인덱스 그냥 이렇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다항식 배열상의 다항식이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그 다항식 객체에 대한 참조 자체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수와 차수를 넘겨주고, 요 다항식에 CX의 2승을 추가해라, 이렇게. 그것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취향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첫 번째, 이건 이름이 너무 기니까 그냥 P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 P에 CX의 2승을 추가하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 다항식 P에 CX 2승을 어떻게 추가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항식들을 어차피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출력을 할 때, 프린트를 할때 이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도 이제 다항식을 쓸때 항상 이 차수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쓰는 게 이제 일종의 관습이니까, 우리는 이 다항식의 항들을 저장할 때 아예 이렇게 항들이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그렇게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인서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다항식을 보면, 하나의 다항식, 이게 이제 다항식이면 하나의 폴리노미알 객체는 여기 이제 텀스라는 배열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길이를 100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요 안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항의 개수가 n 텀스입니다. 그러니까 int n 텀스. 물론 캐릭터 네임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항들이 이렇게 있다면, 요 저장되어 있는 항들이 이제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되게 만들려면 이제 새로운 CX의 2승이라는 항을 우리가 이 다항식에 추가를 하려면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추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이게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도록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인서트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역시 인덱스 메이커 프로그램에서 단어를 하나 읽을 때마다 그 단어의 목록을 만들 때 단어들이 알파벳, 그러니까 사전식 순서로 정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덱스하는 걸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도 사실은 한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내가 새로운 항 CX 2승을 여기다 add 할때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어떤 케이스냐면 이미 차수가 2인 항이 있을 수 있겠죠. 요 지금 현재 이 다항식에 이미 똑같은 요요 차수가 2인 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그 항의 계수에 우리가 C를 더해주기만 하면 될 거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 새로운 항을 추가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 이 부분에서, 먼저, 자, 이건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마음이 급해서 자꾸 이렇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항식에 새로운 항을 하나 추가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이 다항식에 이제 OX의 3승이라는 항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다항식에 이미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X의 3승 이런 식으로 이미 X 3승짜리 항이 만약에 있다면, 그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요 계수끼리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항을 추가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3x의 3승 더하기 5x의 3승은 2x의 3승이니까 계수값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다항식에 이렇게 3차 항이 없다면, 그때는 이 새로운 항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일단 먼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항식 P에 어떤 CX의 2승이라는 항을 추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이 다항식
P에 이미 2차 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 일을 역시 우리가 이제 find ter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다항식 P에 2차 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하는 일은 입력으로 하나의 다항식과 어떤 차수를 받아서 이 다항식 안에 2차 항이 이미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그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모든 항들을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겠죠. i:0에서 i가 이 다항식 p의 항의 개수는 p.nTerms죠. 그 다음에 i를 증가시켜 가면서 만약에 p.term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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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
terms i, 그러니까 i 번째 term의 exponent가 만약에 2라면 찾은 거죠. 그럴 때는 return i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못 찾았다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return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사실은 조금 더 이거를 다듬는다면, 예, 우리가 이 다항식의 항들이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면 꼭 이렇게 끝까지 갈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면서 예, p점 terms i 점 exponen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에만 돌면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항의 차수가 2보다 이미 작아졌다면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더볼 필요도 없이 2보다 작겠죠. 그래서 뭐 이런 조건을 하나 정도 도출, 이 조건은 물론 없더라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면 좋겠죠. 또 사실은 이제 진짜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잘한다면 이것이 이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항 검색 같은 걸 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덱스가 예, 마이너스 1인 경우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와 네,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 아니란 얘기는 요이그 다항식의 인덱스 번째 항의 차수가 2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경우에 우리가 할 일은 p점 terms 인덱스 번째 항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수를 c만큼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다항식 p의 인덱스 번째 항의 차수가 지금 2라는 거니까 그 경우에 우리가 cx의 2승을 더해주려면 그냥 그 항의 개수에다가 c를 더해주는 걸로 끝이죠. 또할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예, 요 항의 개수가 예, 0이 아니었는데 c를 더해주는 바람에 0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뭐 마이너스 5x의 3승이 있었는데 새로 추가되는 항이 하필이면 5x의 3승이면 이건 둘다 개수가 0이 아닌데 더했더니 0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물론 제대로 하려면 요항 자체를 이제 이 다항식에서 제거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뭐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가 자꾸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이제 새로운 차수를 가진 항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제 이렇게 배열의 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새로운 항이 얘랑 차수가 같은 항이 없다면 어차피 중간에 어딘가 이렇게 끼어들어야 되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제 이 새로운 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 메이커 할때 했던 인서트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서트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전에도 했으니까, 그냥 제가 코드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int, i equal main, p.n terms minus 1에서 시작을 해서, p.n terms minus 1이 이제 맨 마지막 항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while, 일단 i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i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되니까, p.terms i번째 term의 exponent가, 이건 지금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항의 자수 2보다 더, 만약에 작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항은 한칸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p.terms i 플러스 1 자리에 p.terms 이렇게 한 칸씩 뒤로 물러나고 i 값은 1 줄어들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뭔가 정렬되어 있는 배열의 중간에 어떤 새로운 값을 끼워 넣을 때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p.terms i 플러스 1 자리에 이제 새로운 cx의 2승이라는 항을 여기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new term을 하나 생성해야 되겠죠. 제가 이 2.1절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 라인을 일부러 제가 생략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왔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새로운 term 객체를 여기서 생성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새로 만들어지는 term의 점 코에프는 c가 되고, 이 새로 만들어지는 term의 exponent는 e가 되고, 그리고 p 점 n terms가 하나 증가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새로운 항이 하나 추가되었으니까 다항식 p의 항의 개수가 1 증가하고 이렇게. 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제가 일부러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좀 조금 이렇게 서성서성 했는데, 그 이유는 이 find term이라든가 뭐 여기에서 이렇게 add 하는 이런 로직들이 사실은 그 index maker 프로그램하고 본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이렇게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코드를 꼼꼼히 읽어보면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프로그램을 빨리 테스트를 제대로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프린트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캘크보다 먼저. 그럼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 명령에서도 역시 먼저 어떤 다항 함수를 프린트할 건지 이렇게 프린트 f 이걸 먼저 읽어드려야 되니까, 역시 똑같이 이렇게 문자열을 하나 입력받아서 그것의 첫 글자를 떼는 것은 이제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프린트하고 프린트할 다항식의 이름을 입력받았으면, 그 다음에 역시 이 다항식을 배열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대로 쓸수 있겠네요. printf를 했으면 먼저 그런 이름의 다항식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인덱스가 마이너스 이러면 그런 다항식이 없다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항식을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print polynomial 이렇게 하고, 물론 여기 매개 변수로 인덱스를 줘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배열에, 이 폴리스라는 배열에 인덱스 번째 다항식을 프린트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폴리스 인덱스 이렇게 주겠습니다. 인덱스 번째 다항식 객체에 대한 레퍼런 참조를 주소를 넘겨주고 그 다항식을 출력해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어떤 하나의 다항식을 출력을 하려면 그 다항식에 있는 모든 항들을 출력을 하면 되니까 int i equal 0에서 i가 이것도 이름이 기니까 그냥 p로 바꾸겠습니다. p.n terms i를 증가시키면서 그래서 모든 항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 출력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각각의 항에 대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print term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p.terms i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하나의 항을 출력을 하는 건데 system.out. 이때는 프린트 라인을 하면 안 되겠죠. 줄을 바꾸면 안 되니까 그냥 프린트 하고 예, 이 term 점 개수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x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호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term 점 exponent를 출력하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일단 뭐 5x의 12승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term을 하나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system.out. 역시 print 이렇게 하고 더하기를 이렇게 중간에 출력하면 이렇게 모든 항들을 출력한 다음에 system. 이렇게 하고 프린트 라인 그냥 프린트 라인 이렇게 하게 되면 줄만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일단 함수를 프린트하는 기능을 일단 먼저 이렇게 예, 추가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완벽하지 않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걸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이게 이렇게 출력이 안 되고 마이너스 1 x의 2승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보통 마이너스 1 이런 걸 출력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항을 하나 출력할 때마다 우리가 중간에 플러스 기호를 넣어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이런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그냥 좀 무시를 하고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어느 정도 일단 맞는지 제대로 되는지만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해보죠. 이 프롬프트를 출력을 안 해서 여기에 system.out. 프린트 이렇게 하고 한칸 띄우고 이게 없으면 이제 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기 어려우니까 자 여기서 create f 하고 add f에 2, 4자 뭔가 문제가 지금 생겼죠.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 보면 요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건 저의 의도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가끔씩 이런 실수를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장에서 계속
그 객체와 참조 변수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이제 깜빡하기 쉽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뭐 심지어는 아직 저도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합니다. 자, 여기 분명히 이제 이 null point exception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생성해야 될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제가 지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어디에서 잘못했을까요? 자, 어디에서 잘못했느냐면 얘를 보면 지금 terms라는 게 term의 배열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코드상에 어디에도 이렇게 이 배열을 실제로 생성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create를 할때이 polynomial은 생성을 했지만 polynomial.terms는 생성을 안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terms가 뭔가 실제로 이렇게 new term들의 배열 뭐 이런 식으로 뭐 100이든 10이든 간에 어쨌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데서도 이 작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사실은 요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해줘도 되고, 혹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해줘도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new term 이렇게 만약에 해주게 되면 이제 매번 할 필요 없이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일관성을 위해서 여기에서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뭔지는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그 숙련된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깜빡하기가 쉽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create f를 하고 add f의 2x의 5승. 자, 이제는 add f의 뭐 3x의 1승. 이렇게 print f 이렇게 2x의 5승 더하기 3x의 1승. 그러니까 아까 지금 print 함수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 플러스 이런 건 출력이 안 되는 게 낫겠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제 이렇게 해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 강의에서 완벽하게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여러분한테 좀 맡겨둘 생각입니다. 캘크만 좀 빠르게 이렇게 해보죠. 캘크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로직은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계산할 다항 함수의 이름을 입력받고 찾아서 그런 다항 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입력받아야 할 값은 캘크의 경우에 이제 변수 x의 값을 또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int 그냥 x라고 할까요? 키보드 점 next int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역시 calc polynomial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polisIndex 번째 다항식에서 변수 x의 값을 주고 이 다항식에 이거를 return해 주도록 이렇게 하죠. int result는 이렇게 return을 받아서 system.out.println result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다항식과 어떤 다항식 이름을 줄이죠. p와 변수 x의 값을 받아서 그 다항식의 값을 계산해서 리턴해주면 되니까 result를 일단 0이라고 하고, 어떤 다항식의 값이라는 건 항들의 값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int i = 0에서 i가 p.n 모든 항들에 대해서 result는 역시 calc
term 이렇게 하죠. p.terms i. i번째 term에서 변수 x의 값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의 값이라는 것은 각 항의 값을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항의 값을 계산해주는 calcterm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변수 x의 값은 물론 매개변수로 주어지고 그러면 다항식 이 term은 term.coef 계수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x의 지수승 해야 되죠. 그 지수함수를 계산하는 자바에서 지수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power x term x4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x의 term. exponent 승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바에서 이렇게 지수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mass 그 클래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을 텐데 이제 C 언어에서도 mass.h 같은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하면 이런 이제 다양한 수학 함수들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자바에서는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mass. 파워가 아니고 파우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아마 매개변수를 이렇게 실수로 받거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import를 하고 아이고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 결과가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요 mass.power의 return 타입이 더블입니다. 그러면 요 곱셈을 할 때 이제 하나라도 더블이면 그 결과 값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더블이 되는데 제가 return 타입을 int로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 타입 미스매치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예에서는 어차피 모든 데이터들이 정수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해결책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0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result를 리턴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몇몇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create f 하고 add f의 2x의 3승 add f의 뭐 마이너스 6x의 제곱 add f의 마이너스 3x의 3승 이렇게 하고 print f calc f 2 마이너스 32 이 맞겠죠 또 create g 이렇게 하고 add g의 1x의 1승 print g 1x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exit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것까지 일단 이제 몇몇 부분에서 제가 프린트에서 일단 그냥 대충 이렇게 출력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alc에서 이제 mass.power라든가 요 타입 변환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제가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에서 아까 뭐였냐면 이렇게 두 개의 항을 더했는데 자수가 0이 되어버리는 경우에 이 항 자체를 다항식에서 제거해주는 부분을 이제 제가 구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건 여러분이 한번 그 다음에 좀 연습 삼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좀 생각보다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